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7번과 18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benefit이죠. 이익입니다. 이익. 그죠? 뭐에 대한 이익이에요? The Peace Corps예요. 이게 평화봉사단입니다. 평화봉사단의 이익이 will not be limited죠.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예요. 어디에? 그 나라들이죠. 근데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 나라 안에서 여기서 이슨 뭐예요? 평화봉사단이죠. 그 평화봉사단이 썰브는 섬기다, 봉사하다의 뜻도 있지만 근무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화봉사단이 근무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에만 제한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죠. 얘네들이 will be enriched 이에요. 부요하게 될 것이다죠. 풍성하게 될 것이다죠. BPP입니다. 뭐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인데 어떤 경험이에요? living and working in foreign land죠. 그러니까 이국 땅이죠. 외국 땅. 외국 땅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것의 경험에 의해서, 그죠? 부요하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 그들은 누구예요? 젊은 남자, 여자들이죠? 얘네들이 will have acquired, 얻게 될 거래요. 새로운 기술들과 그리고 경험들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기술들과 경험들은 또 뭡니까? 위치 이하가 설명해주고 있죠. 도울 거래요. 누구를 돕습니까? 바로 그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계속해서 나왔던, 위에서부터 언급되어 있던 바로 이 젊은 남자와 여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들과 경험들은 그들을 도와줄 건데 미래에, 그렇죠? 그들의 커리어에 있어서 도와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add to인데 add to는 뭐예요? 이게 increase예요. increase. 그렇죠? 예, 뭔가를 늘리다, 증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증가시킬 그 새로운 기술과 경험들이죠. 우리 자신의 조국의 그 공급인데 뭐의 공급이에요? 훈련된 퍼스널. 이게 뭐예요? 그냥 인원이죠. 인원. 그죠? 훈련된 인원과 teachers, 교사들의 우리나라의 그 공급을 증가시키게 될 새로운 기술들과 경험들을 이 젊은 남녀가 얻게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 일단 형광펜을 칠하고 시작하죠. 자, 일단은요. 요 문장은 they will return에서 끝난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거예요. 이게 일형식 동사죠. 자, 그런데 일형식 동사 뒤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또 이 지금 유사보어라고도 하고 준보어라고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건데 일형식 문장 끝났는데 뒤에 추가적으로 돌아올 때의 결과적인 상태, 이 주어의 결과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추가 보어가 뒤에 붙었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Better able to assume the responsibilities죠. Assume은 뒤에 이렇게 responsibilities 같은 단어를 이 목적으로 받으면 떠맡다의 뜻이에요. 책임을 떠맡답니다. 여기다 좀 쓸까요? 책임을 떠맡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올 건데 더 잘 책임을 떠맡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뭐에 대한 책임이에요? 미국의 시민에. 미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더 잘 떠맡을 수 있는 상태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또 이 end는 뭐를 연결해주는 거냐면 바로 이 추가 보어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사구를 같이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돌아오게 될 텐데 뭘 가지고 돌아와요? 더 큰 이해죠. 뭐에 대한? 우리 세계에 대한 책임이죠. 우리의 세계적인 책임들에 대한 더 큰 이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라 이 얘기죠. 예, 되셨죠? 요 마지막 문장만 조금 어려웠고
평이한 그러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18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워드 포스터란 사람의 What I Believe라고 내가 믿는 것, 그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I admire most죠. Admire은 진짜 그냥 감탄하면서 바라보는 게 admire예요. 그래서 이게 존경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사람한테 쓰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뒤에서 후이하가 꾸며주고 있죠. 센스티브한 사람, 세심하고 민감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원하는 사람, 뭐 하기를? 창조하기를. Something, 무언가를 창조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는 발견하는 거죠. 무언가를 발견하는 사람. 그쵸? 그리고 don't see life, 삶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In terms of는 무엇의 관점에서라는 뜻도 있죠. 권력의 관점에서 삶을 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요 선행사 도우수를 꾸며주는 내용이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되겠죠. 되셨죠? 예. 이러한 사람, 이 바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get more of a chance,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거죠. 어디 아래에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아래에서. 다른 것보다. 그죠? than elsewhere이니까 다른 무엇보다 민주주의 아래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대요. 자, 그들은 found인데 이거는 이제 find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를 보니까 여기도 현재죠? 예, 여기도 현재죠? 예, 다 현재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도 지금 find의 과거형이 아니라 뭔가를 설립하다라는 뜻의 found라는, 그쵸?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그들은 뭐예요? 이 계속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종교를 설립하죠. 예,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또는 그 사람들은 또 뭐예요? 만들어내고 생산하죠. 문학과 그리고 예술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는 그들은 뭐 합니까? Disinterested가 뭐예요? 이게 사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심이 없는. Interest가 관심이잖아요. 관심이 dis, 부정접두어니까 없는 거니까 사심이 없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에서 이게 객관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과학 연구를 행하는 자들, 행하죠. 그리고 또는 그들은 또 뭐합니까? Maybe, 아마도. 자, what are called는 소위라는 뜻이에요. 소위. 소위 그들은 누구예요? Ordinary people이죠. 보통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뒤에서 꾸며주죠. 창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사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bring up. Bring up은 뭐예요? 기르다, 양육하다죠. Raise도 같은 말이죠. 그들의 이 자녀들을 갖다가 decently, 바로 그 점잖게, 그죠? 점잖게 양육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또는 돕죠. 그들의 이웃들을. 그러한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need to express themselves예요. 자, express 다음에 oneself가 나오면 얘가 뜻이 의견을 나타내다입니다. 의견을 나타내다. 예, 그냥 뭐 뭔가를 나타내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다예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형식 동사예요. IODO죠. 예, 그들에게, 그죠?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어떤 자유입니까? 그렇게 할 자유죠. 그죠? 그렇게 할 자유를 사회가 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Which allow them most liberty죠. 꾸며주네요. 바로 여기 사형식이죠. 그들에게 뭘 줍니까? 뭘 줘요? 가장 많은 자유를 주는 사회가 뭐다? Democracy, 민주주의다. 예, 거의 뭐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글이었습니다. 예, 뭐 어려운 거 없었고요. 상당히 평이하고 괜찮은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